네, 저는 마포 을의 손혜원입니다. 오늘은 세월호에 집중해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의료인들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는 세번 제게 주어진 질의의 두 개를 의료 관련된 분들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첫 번째 질의로 제가 택한 상대는 의료농단의 중심에 있는 분당 서울대 병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저는 이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의료농단의 부분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당 서울대 병원이 약진을 하던 그 과정에 이 최순실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실세들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분당 서울대 병원에 이번 의료농단의 중심 3인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첫 번째 분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신 정진엽 병원, 당시 2013년 대통령 취임 당시 병원장이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서창석 증인입니다. 이분은 대통령 취임 당시 분당 서울대병원의 기조실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의료농단에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전상훈이라는 분입니다. 경북대 출신으로 지금 국내 처음으로 서울대 관련 병원에서 최초로 타교 출신 병원장이 되신 전상훈 원장이 있습니다. 2013년 7월에는 오병희 전 서울대 병원장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분당의 이 3인방과 오병희 전 원장과는 뭔가 알력이 있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2013년 7월에 이 모든 사람들을 인사권을 행사해서 해임을 합니다. 분당 3인방을. 그리고는 놀랍게도 2014년 9월에 서창석 원장이 다시 대통령 주치의에 발탁이 되면서 이제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주치의가 되고 얼마 안 있어 이 정진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전상훈이라는 분이 분당 서울대 병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보직들을 중간에 이분이 맡게 됩니다. 이임승 교수님, 서창석 교수를 주치의로 추천하셨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상간에는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임승 교수님이 주치의로 갈 거라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혹시 그 얘기는 들으신 적 있습니까? 처음에 기사로 저도 봤을 뿐이고 뭐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서창석 교수는 자꾸 이임승 교수님이 자기를 추천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제가 무슨 아니에요.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추측이 되는 바는 왜 그럴까요? 글쎄, 전잘 모르겠습니다.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간단히. 자, 이인순 교수가 추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요. 당시 비서실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제가 공관에서 면담을 한 후에 네, 결정된 것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추천을 했을까요? 대통령이 추천했을까요? 최순실 씨가 추천했을까요? 그래서 김기춘 씨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전화 통화는 안 하지만 최순실 씨의 청탁을 받고 추천했을까요? 잘 그거는 제가 모르시겠죠? 알수 없습니다. 네. 그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전상훈 분당 서울대 병원장의 취임을 보면서 참 놀라운 거를 발견을 했는데 서창석 원장께서 서울대 병원에 앉자마자 이틀 뒤에 전상훈 이 원장을 분당 병원에 취임을 합니다. 그 이유가 혹시 서창석 원장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전상훈 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실세의 친인척이란 얘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위증하시면은 나중에 가서 예. 굉장히 그 내용은 좀 틀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렸습니까? 네. 최경환 총리, 최경환 의원과 가까운 이 친인척이라는 거 사실 아닙니까? 친인척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르게 어떻게 가깝습니까? 뭐 알고 있는 사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이 서창석 원장을 주치의로 추천하지는 않았을까요?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좀 이따가 시간이 네, 좀 시간, 나주면 네, 그때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시점이 얼마나 이 그 최경환 지금 의원이 실세가 되면서 이분들이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이거 참 우연입니다. 세 사람이 서울대 분당병원 출신이 세 분이 나란히 타겟 출신이 분당의 원장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 주치의가 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 주치의 되자마자 바로 이 전상우 선생을 분당병원의 원장으로 합니다. 그리고 김원호 증인께 잠깐 그 청와대 의무실장에서 왜 10개월 만에 그만두시게 된 겁니까? 네, 당시 의료인 등록제라는 게 시행이 곧 있었고요. 또 국가공무원법이 변경이 되면서 겸임의 범위가 좀 확대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는 청와대 전임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도 있고 해서 겸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증인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내과 의사라고 해서 그 밑에 있던 이따 오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선우 지금 의무실장이 김원호 증인 밑에 있지 않았습니까? 군의관으로. 네, 같이 근무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의무실장이 되면서 김원호 증인은 아웃되는 거잖아요. 뭐 그것은 사실은 그렇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무실장은 쭉 그 육군 군의관이 해왔습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분이 원래부터 좀 연세도 있고 병이 있어서 민간인 의무실장이 들어간 적이 있지만 뭐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저를 높게 사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